그래서 나 환자 의료 선교를 했다. 이분이 근데 여순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 두 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중2, 고1인가? 일설에는 고1, 고3이라는 말도 있고 손동신 씨하고 손동인 씨하고 두 명인데 그 둘이가 뭐냐면은 우익 반공 학생 단체의 뭐 회장 뭐 교화부장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어떻게 돼? 그 반란군이 학생들 갖다가 덮쳐가지고 손형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시체를 막 수습해가고 여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딸 삼남 삼녀 중에 뭐 넷째 딸인가 손동희 씨, 예, 이 손동희 여사에게 알려가 손동희 여사가 막 중학생이었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사체를 이제 수습했고, 그 장례식에서 아주 이 손영원 목사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한번 하죠. 이게 이제 신사참배 후에 이제 우리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은, 여덟 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 장례식에서. 우리 아들 둘이가 원래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좋은 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미국보다 몇만 배 좋은 천국을 빨리 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한 가정에 순교자가 한 명 나오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것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두 명이나 순교자의 가정을 내려주시니 함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건 무슨 장자가 말이죠.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장자가 옛날에 뭐, 그, 누가 가니, 아, 이건 자연으로 돌아갔으니, 우리는 원래 자연에서 나왔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든가,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는 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 용서라고 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걸 완전 실천하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려요. 안재근이라고 하는 그 아들 두 명을 정말로 총으로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데리고 와요. 그때부터 얻은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원자폭탄이다, 거의. 이 정도 되면. 그러면서 이제 그 양자가 나중에 목사는 안 되고 그냥 평신도로 손영원 목사는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병신도로 이래 했는데 그 양자로 데려온 그 사람의 아드님이 지금 목사님입니다. 아드님. 1940년 부산 감만동 교회 및 순천 애양교회 애양원에서 동시 시무를 하시면서 원래는 이제 감만동 교회에 계셨습니다만 동시 시무를 하시면서 잡히셔가지고 5년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전향시키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자 사람도 지치잖아요. 일본 경찰도 그죠? 그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손동희 님이 회고합니다. 공연이 헛수고만 했군요. 라고 하는 일본 경찰들의 말에 그게 뭐냐면 이거 손영원 목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야, 니 진짜 헛수고만 하네. 3년 동안 그 마음을 안 바꾸냐. 왜?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네들이 했어. 헛수고는.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3년 동안의 그런 모진 고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화가 나서, 일본의 그 신토에 승려를 데려옵니다. 일본 진토종의 그 승려를 데려와서, 일주일을 같이 있게 해요. 그 감옥에서. 같이 있게 하면서 계속 불교적인 걸로 야 네가 이겨가지고 저 사람을 그냥 논리적으로 아예 자살을 시켜버려 아니면 전향을 시키든가 그렇게 합니다. 때리기는 다 해봤어요. 이랬는데 어떻게 돼? 하도 안 되니 일본 이 승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손양원의 왼쪽 뺨을 탁 때려버렸습니다.
이 독한 놈 말이지. 오히려 때려버리니까 딱 맞고 난 다음에 손녀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리라고 했는데 그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 정확한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네가 본 것처럼 얘기하냐. 그게 제 장점인가 보지 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때리나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설은 이런 설이 있어요. 대척되는 증언 두 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승려가 이렇게 끌려 나갔대. 야 이거 일하다가 사람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승려가 왜 사람을 때리냐 이러면서 일본 경찰이 데리고 나갔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와 나는 미륵불이 일본에 오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미륵불이었군요 이러면서 그 스님이 엎드려 절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불교계에서 본 적이 없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지어낸 말 같대. 내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좀 현실성이 있는 말. 그냥 두 번째 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그 8월 16일 날 아침에 집사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일 날 아침에 그 일본 관료들이 출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각종 사상범들이 하루 종일 굶고 있었대요. 아무도 출근을 안 해가지고. 아,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닌 게 진짜 막 절규를 했대. 물 달라 그러고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이거 완전 저기인데 간수가 뭐고 아무 출근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8월 17일 날 그 특별 행정 조치에 의해 가지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의 그쪽 그 순천 지부 쪽 사람들에 의해서 문을 총으로 깨고 총알 발사해가 문을 깨고 문을 막 쇠몽둥이로 깨고 이렇게 끄집어내. 그래서 8월 17일 날요 거의 뭐 완전 이렇게 다 죽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진짜로 해방된 게 맞습니까? 8월 13일, 14일까지만 해도 이놈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나를 두드려 팼는데 갑자기 해방이 됐다 하니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3일간 장독으로 알아누워 계시다가 거의 기다시피 하셨는데 이건 정확한 증언이 있어요. 19일인가 20일인가가 무슨 예배날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거의 기어오시면서 그 모여 구름대처럼 모여든 그때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순천 사람이면 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손영원 목사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확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여기가 강대상이면 이렇게 목사님 선언되면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서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영원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는데 계속 인자한 웃음을 지었더래요. 이렇게 짓다가 여기 오른쪽에 신도 있죠. 일본 신사. 그 신도상이 이렇게 놓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손영원 목사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신도상을 여기 놔두지 않으면 주일마다 모일 수가 없게끔 하는 거야. 다 잡아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도상을 했는데 아차 안 치운 거야. 5년간 여기 있다 보니까 있는 줄도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한마디 원망도 안 하시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더니 그 아픔이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요. 그 이렇게 창문 밖으로 창문 다 깨지게 그냥 창문에다가 다 던져버렸대. 그냥 창문 다 깨지고 밖에 이렇게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지 에이 왜놈 새끼들 하면서 막 징계를 내시더니 갑자기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광복이 됐습니다. 주님을 맞이합시다 이랬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때 외에 이분이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거 외에. 근데 이제 아마 한 30년 내 신경질을 그때 다 이렇게 한꺼번에 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위키피디아에 웬만하면, 웬만히 좋은 사람도 단점을 막 적고 이러거든요. 까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분만큼은 나무 위키도 그렇고, 위키피디아도 그렇고, 네이버 백과사전도 그렇고, 한민족 문화대 백과사전도 그렇고, 다 뭐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샤론이 라임이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신앙
교회, 여름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꼭 이 부분을 좀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의 본론은 이제 나오겠죠. 뭐 이때까지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너무나 그 존경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마 이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그 PPT 자료가 딱 놓아질 텐데, 소양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소양은 무슨 뜻일까요? 구역자님, 혹시 소양이 무슨 뜻인지? 소양. 구역자님, 소양. 작은 태양. 아, 작은 태양. 태양. 예. 제가 일부러 한자를 안 적었습니다. 어린 양. 예, 맞습니다. 주의 어린 양. 예, 그 말입니다. 작은 태양. 아, 박두진의 갑자기 그, 해야 떠라. 이거 생각나는 거라. 조화문이가 부르는 거잖아. 마그마. 소양 주기철 목사, 1897년부터 1914년, 7개월 뒤 그는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네 번째 투옥되었고, 1944년 모진 고문 끝에 44년 4월 21일 밤 9시 정각에 순교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 죽는 시간이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면 9시 00분일 수가 있습니까? 어? 일본 놈들이 저거 안 죽였다고 지금 주장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저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사를 안 놨대, 팔에. 그래, 팔에 독극물 주사를 놔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44년도 4월 21일 날 팔에 주사를 맞고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다면 45년 2월 20일하고 2월 28일에 돌아가신 게 윤동주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송몽규 열사 아니겠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주사를 맞고 돌아가시느냐고. 안 그렇겠습니까? 또 주사 맞고 돌아가셨다는 건 법적이나 역사적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5월 23일에 유튜브에 올라왔었던 그 동주 일제강점기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그게 왜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되냐면 일사각보입니다. 일사각보. 이게 뭐냐? 에스더라는 성경에 보면 4장 16절에 죽으면 죽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가 뭐 하여튼 뭐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일사각보. 내 한 번 딱 죽겠다. 이거야. 신명과 결심이 아니라 자신감과 배짱, 담대함의 표현과 외침. 힘들게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애양원을 운영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딱 하나 안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좀 더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환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 환자와 구별되는 신체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이거는 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각종 교회에 그 목사님도 보면 또 좋은 양복에 뭐 좋은 그 외제차 딱 다시 기사가 딸린 차에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 정신이라든가 한상동 목사님의 그렇게 막 착혈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이 신사참배 하면 되는데 마음 하면 평화에 먹으면 되잖아. 같이 신학대학교 나온 홍기택이는 뭐 홍택기는 돌았다고 그러면 뭐 이라고 그죠. 예, 뭐 신사참배 하는 거하고는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어?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그건 뭐 나는 되게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친구도 제 구독자로 이거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구독자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그 저기 서울의 낙성대역 그
앞에 햄버거 집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밤새도록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신사참배 한 번 하고 뭐 똑바로 다시 살면 되지 뭐 뭐하러 그러. 이야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친일파, 역사 속의 친일파라든지 홍택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예, 그런 친일 목사들이라든지 한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풍덩 담그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런 놈들이 그때 있었으면 진짜 그래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작금의 사태에도 아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일본한테 우리가 잘못 보여서 그런 거다. 힘도 없이 우리가 까불어서 그런 거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안 까불었어야 된다라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불화수소를 못 만들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까불었냐. 일본 놈들이 뭐 잘 사는 거 이제 알았냐. 싸가지 없는 거 이제 알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죽음의 권세로부터 1940년 2월 평양 산정현교회 주일 예배.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그러고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구금돼 있었다고. 4년 동안이나. 마지막 설교.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모와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나는 죽고 없더라도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하나 붙입니다. 그것이 옥중에서건 사형장에서건 내 목숨이 끊어질 때에 내 영혼 옆에 서 계시다가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설교냐면 이 설교 바로 앞에가 여러분 그게 영화에 나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에 홍택기로 나오는 그 목사가 있잖아요. 산정현교회 여러분 신사참배는 절대 자존심을 굽히거나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설교를 해, 막. 그러면서 일단 한번 허리를 굽힘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병원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학교도 지킬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요.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탁 손에 들어요. 들고 이제. 목사님, 당신은 교회 운영은 아주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응? 총독부하고 뭐 정치는 아주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소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나오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 이것을 목숨과 같이 배우고, 실천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는 당신 같은 목사님들 입에서 어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돼. 그래갖고 막 산정교회 신도들이 숨죽이고 있다 갑자기 뒤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막 와 해요. 그래가지고 홍 목사 보고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가지고 나와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가 딱 올라가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목회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는 오늘 제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러면서 쭉 얘기해요. 홍 목사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뒤에 앉아 있어요.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불그락 불그락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씨 이러면서 요 다음 장면이 요 장면입니다. 요 다음 장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27차 예수교 총회 신사참배 결의 주동자 친일 목사 홍택기 하도 재수 없어서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홍택기와 함께 전도사로 시무했습니다. 양산읍 교회에서. 목사님들끼리 가장 친하게 되는 시기는요.
신학대학원 딱 나와가지고 첫 부임지에서 처음 3년간 심오한 그거 최고예요. 홍택기하고 같이 있었다니까. 단 둘이서. 담임 목사님 밑에. 아시겠습니까? 전도사로 같이 있었다. 이거를 일평생 치욕스러워해요. 일평생. 택기가 그 짓을 했단 말이지. 그래요. 하나는 저항의 아이콘, 하나는 어떻게 돼요? 친일과 협력의 아이콘이에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지금 홍택기라는 이름을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제가 일제시대에 그 이런 강연을 한 번씩 하면 제 매니아들은 그 하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하나 공개가 되려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장군의 아들 1, 2, 3라고 하는 걸 통해서 최악의 일본 고등계 친일경찰 유승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그 김덕기라는 이름을 하나 예, 공개를 했죠. 그 다음에 저번에 윤동주를 통해서는 그 송몽규 열사를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정인복 강의에서는 말 그대로 정인복과 오동진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파 공작대원, 그야말로 위에 그 1,000명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싸우러 그 한 명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가면 일당 천인 거야 진짜. 1920년 4월 첫 번째 1920년 8월 첫 번째 행동을 개시한 뒤 23년에 붙잡히실 때까지 자그마치 약 900여 명의 그 일본 정부의 요인을 암살하신 정말 우리 그 식민지 조선의 제이슨 보언이다 진짜. 그런 어떤 원래 기차는 그 뚜껑에 타야 지붕에 타야 안전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그분이. 원래 자동차는 차 밑으로 이렇게 타야 스릴이 넘친다. 뭐. 그 다음에 또 뭐 뭐라더라? 그 자동차 밑으로 타는 남자 좋아해? 무슨 그런 이상한 남자. 지금 같으면 큰일 나. 과속 방지 턱 때문에. 큰일 나. 고속도로 아니면 큰일 나. 집으로 들어왔다면 빨리 내려야 돼. 안 그러면 받쳐갖고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타면 항상 이렇게 밑으로 타요. 진정한 특공대의 모습입니다. 부산 초량교회 또 나오죠. 나는 초량교회에서 상 받았으면 좋겠다. 초량교회 가고 한번 강의를 하던가. 한상동, 손양원 두 제자 목사를 키워내십니다. 뭐해서? 교회 청년회 성경 공부 모임이었던 경남성경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부산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경남성경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한상동 두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을 지도했다고. 자그마치 2년 동안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선생을 잘 만나고 학교를 잘 만나야 그 사람이 똑바로 크는 거예요. 똑바로. 그럼 홍택기는 도대체 뭔데? 내가 하는 말,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그런 이런 훌륭한 일대기를 쭉 가져온 거라면 저는 정말 이 드라마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홍택기가 악을 대표하고 이 뭐야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선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선과 악이 끊임없이 대결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난 정말로 이미 1919년 3.1 운동 때에 예, 체포돼가지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감옥을 13번 갔다 오셨습니다, 이분이. 13번. 예, 기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요거. 신영균 씨가 가장 이 하이라이트. 당시에 평양의 산정현이라는 교회는요, 1906년부터 1908년까지 일어났던 대한민국 기독교의 최고의 어떤 성스러운 운동으로 벌어지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게.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거를 무색하게끔
홍택기라는 사람이 아예 평양 노회를 다 오염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순재라고 하는 사상계 경찰이 하나 와가지고 일본 경찰이 와서 홍택기하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기철을 어떻게 하면은 그 이 완전히 이렇게 왜 무너뜨릴 수 있는가, 굴복시킬 수 있는가 해서 옛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난가쿠를 그 하고 이 개신교 소위 그 뭐라 그러나 그 저기 뭐야 그 위그노파애들 어떻게 이거를 탄압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못을 거꾸로 박아 가지고 못 날이 나오도록 이렇게 딱 해 놓고 그죠? 예. 그 위를 걸어가게 했던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16세기 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렇게 걸어가라 그러면 안 되겠나. 그러고 이순재를 걸어가게 합니다. 네가 이거를 다 걸어가면 내가 포교하게 해줄게. 네 이거 못 걸을걸? 그때, 이거를 걷는 거기에 있죠. 이거를 딱 걸을 때 영화에서 뭐냐면, 여기 윤복희가 나와요. 이 특별 출연이에요. 그때 이제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세요. 이래 되죠. 발을 붙드세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왜냐하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자꾸 눌러지잖아요. 이게 아픈 거잖아요. 이게. 못을 거꾸로 박아놨으면 뭐 할만하지. 근데 이제 지금 똑바로 박아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쿡쿡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15m를 걸어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예요. 소위 얘기해가지고 뭐 나뭇잎 두 개로 대동강과 압록강을 건넜다는 뭐 김일성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헛지랄 같은 선전이 아니고 이건 진짜로 뭐냐면 15m를 걸어갔다고 그래. 일본 고등계 경찰이, 일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홍택기가, 주 목사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이순재가 진짜 연기잖아요, 거기서. 나는 모르겠어요. 주 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홍 목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토록 쉽게 굴복해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굴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거를 바래서 안 하는 겁니까? 홍 목사가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죠.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앞에서 나는 홍택기라는 존재를 그 옛날 낙성대역에서 내하고 새벽까지 논쟁을 벌였던 그 대학원생으로 이해를 해요. 딱 거기서 내가 홍택기가 떠오르더라고. 아, 이런 사고방식이면 진짜 저런 애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을 하는데 이걸 자기도 부르면서 건너가요. 아무도 손잡지 못한다 해가지고 건너가요. 그런데 다 건너가 보니까 일본 경찰도 어니 벙벙해가 막지를 못해요. 이거는 중국 영화 그 연문이라는 영화 있잖아. 거기에서 그 광저우를 점령했던 점령군 사령관하고 뭐 불산 주민들 다 모여 있는 데서 막 1대1로 스파링 해가지고 그 사령관을 뭐 이렇게 때려 패가지고 뭐 반병신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 와, 그 중국의 영웅으로 됐는데 일본 그 헌병 경찰이 이놈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어깨에 총 쏴가지고. 지도 죽고, 그 연무는 거의 총상 입어갖고 막 이래가 홍콩으로 실려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것도 영웅담이긴 하지만 이 영웅담에 비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영웅담에 비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는 말 그대로 만주부터 해가고요. 전 한반도의 히트, 완전 빅 히트곡이 되어버려요. 이게, 사람 보세요. 여기 쭉 사람이 한 10명 있을 때 여기 손가락 하나 다쳤다 했을 때 한 10사람 지나가거나 그 사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부산까지 소문이 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량교회 신도들에게.
신사 참배를 안 하고 버티는 거는 지도자적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니 나는 소시민이라서 신사 참배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전부 다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겠어요? 뭔가 주목사의 막 이런 원혼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도 귀가 꺾이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경찰들도 이 착혈 고문을 그때부터 못하게 돼요. 하판나기 그놈의 새끼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어디냐,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을 가지고 온갖 신화가 만들어지자 1940년 그때에 저 일사각오의 기도와 다섯 가지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게 온 그거에 퍼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막 엄청나게 노래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 1940년 약 8월쪽부터인가 신문에 보도하는 어휘가 좀 달라집니다. 고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배고인 사건도 있었고 뭐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도 17명이 그 뭐야 기독교 쪽이고 뭐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신문 보도에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신문에. 예수쟁이 두목이 뭐 말을 했다는 식으로 뭐 선언을 했다. 보도를 했다. 예수쟁이 두목이 책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주기철 목사 딱 이후에 이 어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기독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 순교했다. 기독교 교회당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윤동주라는 시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사상을 통해 가지고 윤동주가 첨탑 위에 걸린 태양 뭐 십자가를 지고 뭐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뭐 피를 흘리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예배당 위에 걸렸습니다. 이런 말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민족주의 계열은 좋아하겠지만 일본 총독부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양하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조지훈 시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동주야, 니 왜 이런 글을 쓰니? 이러면은 니 출판도 안 되고 니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 저항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만 해도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숭고합니다, 진짜. 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을 만져라. 라는 노래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하고 뭐 죽게 가까이인가 그 노래 있는데 그 찬송가에 뭐 죽게 가까이인가 뭐 아휴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 그거 있죠. 그거가 그래 한상동 목사님 또 그거야. 아니 이제 저기 손양원 목사님 또 그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요런 노래들이 다 시리즈로 히트를 쳐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오늘날에 대단히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 하나의 우리 민족의 공식적인 언론이나 출판이나 문화에서의 네가 그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하나의 예수제이라는 표현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공식석상에서는 뭐 저끼리 하는 말은 할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성경, 목사, 순교, 예배당, 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런 말들이 이제 뭐냐면 딱딱딱 이제 잡히 장로회 뭐 이렇게 단어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써주게 된 것이죠. 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사회적인 소셜 커렉트니스라고 하는 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쓴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오름이라고 하는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 갖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홍택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영훈 목사님은 그래도 좀 사실은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게 좀 있는데, 이분은 바로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렸던 산정현 교회, 완전 센터 교회에서 모든 이 일본 파쇼 새끼들이 우리를 언제 좋게 만드는 걸 보았느냐. 교회 운영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거적대기 들고 천하의 좋은 건물에 들어가도 아마 망하는 게 십상일 거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석사 논문 표절했다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맞죠? 그 순간에 뭐 사람들이 뭐, 와, 저거 뭐고 하면서 이래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당 지어놓으면 뭐해? 라고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의성군 농후회 사건이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구역장님 고향이 의성이시죠. 캬, 좋은 동네 출신이시죠. 학봉 김성일이죠. 1938년 6월 평양 신학교 출신의 동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의성 농우회 활동을 합니다. 농우회라는 건 주로 뭐냐면 농법을 개량한다든지, 예, 협동조합을 조직해가지고 일제가 우리의 농토를 다 수탈해간다, 농업을. 그러니까 우리 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농업이 크려면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의성에 맞는 건 뭐가 있다고. 사실 이때부터 마늘이라는 게 있었다고. 의성에 고부가 같이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그게 벼를 키우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같이 뭐 살 것도 많고 함께 농업해야 될 것도 많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선교를 했는데 이게 뭐야, 일제 전부 다 38년 6월 달에 다 체포가 됩니다. 경상북도 의성이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동네예요. 막 그저 그런 동네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일본의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등계 경찰까지 총동원대가 의성에 내려가서 때려잡은 거야. 이건 뭐냐면 프로젝트 수사입니다. 1938년 아까 보니까 9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로교 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장 총회가. 그때 그래서 오, 요거 신학교 애들이네. 그죠? 마음대로 한번 죽여볼까? 그래가지고 잡은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27차 예수교 장로회의 총회를 앞두고 고등계 경찰이 기획수사를 한 겁니다. 신사참배 반대 인사들을 전부 체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입니다. 왜? 평양 신학교면은 그 밑에 가지고 웬만하면 한 다리 건너 다 알잖아. 그럼 존나 잡아갖고라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는 부산에 있었는데 니 시기 니 입마하고 내 통했지. 그죠? 이때 의성 농우회에 가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의성경찰 주기철 목사님 등에게는 공포의 장소입니다. 이게 의성경찰서가. 그래서 지금 의성에 가보시면 여기가 주기철 목사 항거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대한민국 훈장, 예, 저 건국훈장 저기 독립장을 받으셨습니다. 독립장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그 교적에서는 박탈됐습니다. 홍택기가 그걸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박탈시켜버리지. 박탈됐는데 그것을 2015년에 와서야 복권을 시켜. 참 진짜 내가 우리 그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모릅니다, 누군지. 그거 꼭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소리하고. 제가 군대를 95, 96, 97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모릅니다. 2015년에 주기철 목사님 복권됐을 때 제가 그거 갔다 아닙니까? 예, 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뭐 울고 이랬더니 내보고 주시냐고. 그래서 내가 배씨라고 그랬더니 왜? 왜 가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울면 안 되냐 그랬더니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그러는지 하는데, 그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던 4년 동안 마지막 남기신 유언은 자기 사모님 오 사모님에게, 내가 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 사모님에게
여보, 따뜻한 숭늉이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유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유언은 아까 그 다섯 개의 그 예배 제목 있죠. 그걸 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보, 따뜻한 숭늉이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셨죠. 두 분만 만나게 됐을 때.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면회를 왔는데 숭늉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 이 사모님이. 그래서 그렇게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하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숭늉 한 그릇만 만들어주세요. 여기저기다 얼마나 울면서 부탁을 했는지 너무 매몰차게들 다들 그거 하고 말이지. 이 미친년이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우셨대요. 그 사모님이 이리저리 구하러 다니시다가 완전 진짜 무슨 미친 사람처럼 목사니까 숭늉 한 그릇만 좀 구해달라고 다 토해내더라도 맛은 보게 하고 죽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말. 원래 사모님이 계셨죠. 사모님이 계셨는데 두 번째 결혼이시죠. 돌아가시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이신데 그 오사모님께도 일본 놈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면전에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 주기철 목사를 조롱하고 굴복시키기 위하여 대단히 여성으로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희롱도 하고 고문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루를 주님을 한번 배반하고 당신과 내가 100년 동안 일본 놈들 밑에서 호의호식 하느니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다가 죽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의 노모는 저 유언 같은 예배가 됐다는 걸 그때 참석을 못하셔서 아시고는 자기가 돌아가시려고 했다 그러죠. 혹시 내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서 아들이 뜻을 꺾을까봐 이제 나는 그냥 내가 양잿물 먹고 죽어버리겠다 해서 야사에 의하면 양잿물을 이렇게 거의 드시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교회 신도가 이렇게 팔을 탁 쳐가지고 아무리 봐도 무슨 숭늉을 드시는 것 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든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살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의성경찰서가 정말 공포의 장소였다. 왜냐면 일본 놈들이 거기 다 내려와가지고 거의 의성 농후회 사건을 일으켜서 이때부터 사실상 신사참배 거부에 모든 거에 줄을 죄기 시작했고 오히려 44년 이후에는 주기철 목사 이 사건 때문에 순교되고 이런 사건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조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도 있죠. 조선 신궁이나 이런 데 와서 해도 칼에서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총을 딱 장전해가 겨누고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이것들이 분명히 얼굴은 복종하지만 면종하지만 배로는 배반하고 있을 거야. 이렇고 있다가 언제 폭탄이 이렇게 하나 휙 던져질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다라는 거를 제외하면 일제시대 36년 동안 신문사에서 호해요 호해하고 돌려진 게 딱 두 번 있었으니 그 중에 한 번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호해요 하면서 막 불교 신자건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 호해를 들고 드디어 그 목사님이 일본 놈들한테 뭐 살해당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 입에 딱 뵌 게 뭐냐면 믿든 안 믿든 뭐냐 이 목사님이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해서 순교하셨다라는 문장이 입에 딱 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이 초량교회는 나는 불교를 믿지만은 절대로 예수제이라고 욕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여기는 성스러운 분들이 계셨던 곳이야. 이 앞에서는 장난도 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 할머니가 둘도 없는 불교의 보살이었거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봅니다. 아직 밝기 전입니다. 이거요, 순간 화면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다 가요. 영화에 다 나와요.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이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정길 씨 있죠. 영화 배우. 그 탤런트 하시는 이정길 씨가 그 감옥 안에 같이 있으면서 주기철 목사를 막 모욕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자고로 뭐 예수쟁이라는 게 인간이 어디 있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니놈도 위선자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히는데 그를 위해서 뭐냐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그러니까 뭐 원망 안 하는 거 좋아하고 있네 뭐 이렇게 주먹밥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주기철 목사 거 이렇게 빼들어가 막 못 먹게 막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다 막 던지고 이러거든요. 그 영화에서 뭐. 그러면 이제 던지고 이러는데 이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오니까요. 자기가 먼저 나서갖고 엉엉 울면서 있잖아요. 자기 우도 다 찢어갖고 발을 막 감싸요. 내 아버지는 기독교라는 걸 내세워갖고 맨날 바람 피고 아편 묻고 우리 엄마 두드리 패고 나는 학교도 안 보내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깡패같이 자랐는데 그래 놓고 맨날 어디 가면 내가 기독교 장로라고 막 이러고 댕겼던 사람 내가 기독교라는 말만 들으면 내가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은 어째서 그래 자 이순재도 아까 뭐야 홍택기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저 주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정길도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과 이 주목사라는 믿은 사람이 믿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란 말인가? 다른 존재란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다 그 의문을 준 거야.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다 감화가 됩니다. 완전. 와 이거 진짜 무슨 말이냐. 근데 이 순간에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고 한상동 목사님도 그렇고 이기풍 목사님도 그렇고 네 분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서 서로 교통하진 않았지만 또 호혜가 아무리 돌려진다고 해도 그 호혜를 감옥에서 누가 받아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이기풍 목사님은 4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일제강점기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평양노회나 평서노회와 안주노회에서 신사참배에 굴종했던 목사 및 성직자들은 한경직 목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48년도에 다시 김일성이한테 굴복합니다. 조선공산당 성직자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에는 협조 못하겠다라고 하자 한 군데 다 모아놓고 김일성이가 일본 총독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아서 그대로 지연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뒤에서 딱 머리에 총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렇게 딱 서가 이렇게 쫙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 막 치면서 김일성이 얘기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민족이 달라도 당신네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협조해놓고 너는 말이야 내 우리 좌뜬 조선민족인데 왜 내한테는 협조를 안 해? 하면서 막 뭐라 해가지고 그때 그 같이 있던 김책이 이런 애들이 막 따발총 꺼내가지고 다 쏴 죽여버리겠어 뭐 이러니까 막 전부 다 놀래가고 뭐 이러고 막 이승만 빨리 죽기 기도해 뭐 이런 거 만들고요. 예, 김구 빨리 죽기 기도해라. 김구가 진짜 암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축하 기도 이런 거 열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을 공격한 38선을 돌파했다는 38선 돌파 성공 기원 기도회 뭐 이런 거 열고 그랬습니다. 김일성이 자기도 그 자기 엄마가 강반석 아닌가요? 그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 아버지 김영지기도 약간 그 기독교 장로같이 이랬잖아요. 자기도 5개 외국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 나라 언어로 쓰여진 성경으로 배운 애 아니에요, 걔가. 그 언어의 천재예요. 김일성이라는 애가. 그걸 러시아어 할 줄 알지, 불어 할 줄 알지, 독일어 할 줄 알지, 뭐 이런 애예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다 할 줄 아는 애예요. 영어만 못할걸? 뭐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의 발달하고 하는 것도 1934년부터 시작돼서 1952년까지 지속됐던 세계 최악의 러시아, 소련 그 스탈린의 그 이 대숙청 바람에서 살아남은 비결이라고 해요. 말을 잘하니까. 바람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왔던 그 생존의 원동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철저하게 종교를 악용하잖아요. 총독부도 그렇고, 그, 뭐야, 예? 김일성이도 그렇고. 예? 아주 나쁜 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오늘 그 분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열었던 이 일제강점기의 종말, 신사참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예, 예. 제가 그 사실 원고를 보지 않고 강의하는 아주 그 특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이제 한 시간 조금 넘어 끝났는데 평소에는 두 시간 넘어서 막 끝나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는 토요일 밤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예.